Welcome to the Art English University. 오늘은 유아기의 미술활동이 주는 장점 10가지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세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유아미술을 통해서 아이들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아이들이 유아미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10가지 중에 우선 5가지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커뮤니케이션이 촉진됩니다. 이 유아들, 영유아들, 1살, 2살 이런 아이들은 글을 알기 전에 미술활동이 시작됩니다. 끄적이고 이런 것들이 이 아이들한테는 원초적인 활동이죠. 이 아이들은 말을 하기 전에 그림으로 표현하는데 특히나 영어가 제2 언어인 아이들에게는 이 미술활동이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그리기를 하면서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그리기를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표현하고 또 교사는 그 그림을 통해서 아이의 생각을 읽게 되는 거죠. 또한 공동작업을 만약에 할 경우에 서로의 공동 관심사가 뭔지 또 서로 의사소통을 하게 되고 또 아이들이 서로 그런 아이디어를 공유하게 되면서 서로의 해결책을 찾아나가고 또 언어를 발달시키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해결책을 찾기 위한 사고 능력이 발달됩니다. 이 언어 발달은 이루어지기 전에 아이들이 그리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 그리기 작업이 언어 발달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의 비고스키라는 이론가가 있는데요. 이 이론가가 말씀하신 인지발달 이론 중에 근접발달 영역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지발달을 기본으로 해서 아이들은 이 시각적 표현이 언어보다 사고와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들의 그립 활동이 미술 활동을 통해서 다른 아이들의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하면서 그들은 그들의 창의성을 더욱 개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그런 창의성이 그 어린이들의 메타 인지 능력을 개발하는 데까지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이 비판적인 사고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각적인 그림과 또 텍스트와 연결되어서 아이들은 자기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연구가들이 이 아이들의 그림이 곧 그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 비판적으로 문해력을 개발할 수 있다라고 세 번째로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다양한 관점에 대한 이해를 키우는 건데요. 유아들이 지금 이런 그림에는 정답이 없는 거죠. 1 더하기 1이 2다 라는 그런 공식에 따라서 표현되는 것도 없고 그것을 읽을 수도 없는 거죠. 이런 친구들의 그림을 서로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제공되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의 아이디어가 더 확장되고 그리고 또한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또 지식이 더 향상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각은 정말 그 주관적이기 때문에 정답이 없으면서 다양한 관점에 대한 이해력이 커지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문화적 지식의 개발과 정체성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그림을 통해서 다양한 나라의
문화적인 체험을 하게 되고 그런 문화적인 체험을 통해서 지식이 개발되면서 본인이 과연 어느 나라의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체성 형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정체성을 얻게 되는 거죠. 오늘은 우선 다섯 가지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this video clip.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